like to nimble, nimble. I like to nimble, nimble. I like to nimble, nimble. I like to nimble.떡볶이로 세계 정복을 꿈꾸는 홍건 씨와 강민 씨의 경쟁력. 네이버. 딱 일주일이면 돼. 순마 엘릭스 에센스. 발효과학을 담은 8가지 핵심 성분. 7일 후의 약속. 광채 탄력 에센스. 순마 엘릭스 에센스. 농부의 땀이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 자, 우리 이장들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까요? 신농사직설! 여기 지금 아주 노다지죠. 예쁜 노다지. 아, 돈이야! 돈이야! 돈이라뇨. 들어와! 네? 이것 들어와, 들어와! 들어 어디 들어와요? 배로 찾아봤어. 배 찾았어. 돈이야. 아, 돈이야, 돈이야, 돈이야. 좋습니다. 소위 그 황금전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완전 황금색 같은. 황금색. 네. 이런 거 먹으면 네. 막 수확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수확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온다, 막. 아, 그렇죠. 요즘 참 갈가지가 참 한창인데요. 네. 우리가 또 벌써 이제 모내기 한 지도 꽤 됐는데. 꽤 됐죠. 벌써 벼수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세월의 흐름. 신기한 거 봐라, 이거. 네. 이 하나가 심겨져가지고. 요 하나리, 그렇죠. 요 하나리 100개가 되고 수백개가 되고. 예. 네. 어마어마하게 다 세리볼까? 예. 오늘 다 세요. 한번 세보자. 다 세리볼까? 예. 세보자. 보자. 세리볼까? 야, 야, 야. 이렇게 퇴퇴하고. 네. 퇴퇴를 해요. 좋습니다. 우리가 진짜 벌써 벼수확할 시기가 되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1년 농사잖아요. 모내기부터 네. 그렇죠. 중간 전에 관리도 해주고 벼수확까지 네. 각자 이제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은데 네. 그냥 소감 한 번씩 얘기해 보시죠. 매년 느끼는 거지만 네. 이 조그만 녀석을 딱 모내기가 네. 점점 자라는 모습 꽃도 피는 것도 보고 모도 또 직접 만드셨잖아요. 네, 직접 씨앗부터 네. 시작해가 네. 이게 하얗게 익어서 이제 수확을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자식 장가 보냈는데. 아, 뿌듯합니다. 뿌듯하다. 예. 아, 좋습니다. 우리 강의님. 하나 딱 보면은 일단 네. 우리 먹을 거잖아. 네. 이 맛있는 것이 이제 둘째 수아가 이제 곧 유식을 시작할 때가 돼. 아. 요걸 내가 유식 중 얼마나 좋아할까. 아. 아빠 마음. 아빠 마음. 수아의 그 기쁨이 네. 또 전달의 기쁨과 전달의 기쁨. 먹는 거의 기쁨. 아. 모든 것이 기쁨으로도 들어오는 와. 시간. 시간. 너무 황홀하다. 다 황홀하다. 황홀하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이게 모내기가 참 힘들잖아요. 뭐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아, 원래는 진짜 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목판 나르다가 아이고 네, 이제는 목판 안 나가야지. 그냥 쌀 사먹는 게 낫지 이 생각하는데 아, 근데, 근데 이게 진짜 수확할 때쯤 되면 또 그 생각이 확 기쁨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농작물보다 네. 그 수확이 훨씬 더 다가오는 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보이는 비주얼도 그렇고 그렇죠. 또 먹어보면 또 먹어보면 주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 이 정도 해가지고 밥 먹으면 네. 반찬 필요 없다. 밥만 먹어야 된다. 밥만 먹어야 된다. 네. 원래 작황이 어떤 것 같습니다. 아 이봐요. 네. One, two, three, four. 오, 야. 야, 50원짜리 동지네. 맞네. 아, 그건 모르긴 한데. 약간 그런 미지가. 그 느낌 나네. 그 느낌 나죠. 예, 네, 올해 작황 좋은 것 같아. 아, 작황의 기준은 50원짜리 동지네. 50원짜리 동지네. 아, 그 정도면 작황이. 아니면 제일 그럼, 좋은 걸 거기다 그려놨겠죠, 당연히. 아, 그게 아니고요. 네, 올해 여기 비도 많이 오고 침수도 네. 한 번 되고 네. 태풍으로 인해서 힘들었거든요. 아. 근데 쓰러진 벼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그게 신기해요, 안 그래도. 이거는 바로 네. 비료를 많이 안 쳤고 네. 네. 과하게 안 쳤다. 우리가 네. 튼튼하다. 아. 네. 아, 비료를 많이 치면 쓰러져. 쓰러진다. 뿌리 키가 커지니까. 뿌리가 약해가지고. 뿌리가 약하고. 아. 그럼 올해. 네. 원래 작년에 1000평에서 2000평을 늘렸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다 잘 됐습니다. 아~ 제 마지막에 몇 킬로 나오는지 네.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느낌 좋습니다. 느낌 좋다. 여러분 봐봐요. 아~ 아니 느낌. 근데 느낌은 느낌인데 이 느낌만으로 작황이 좋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판매를 어떻게 작황이 좋아도 네. 돈으로 안 들어오면 끝이다. 그러니까요. 아, 아까부터 돈돈 그렇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파실 건가요? 사실 이미 다 팔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이거 이제 그 대구 네. 경북에 있는 기업인 모임이 있어. 기업인 모임. 어, 그래서 아. 봉사하러 와가지고 모내기도 네. 해주고 여기 아. 그 논 옆에 이제 수확하면 잘라주고 뭐 네, 볕짚도 네. 날라주고 네, 네, 다 하셨거든. 네, 네. 그분들이 또 고맙게도 네. 다 사주신대. 아, 야. 다 사주신대. 야. 이게 바로. 네. 공동체 지원 농업. 공동체 지원. CSA의 실현이지. 아, 우리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그치, 그 현실판. 다 사주셨어. 야, 이거를요? 싹 다 주셨어. 야. 그거는 참 고맙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네. 드시는 거 아니고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나눠지는 봉사로, 예. 기부로. 아.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뭐 이건 뭐 끝난 거야, 이거 그냥. 청년농부도 돕고. 그렇지. 지역도 돕고. 아. 우리도 돈 벌고. 돈 벌고. 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오늘 손으로 뵐 건가요? 완판 기념으로 낯설어 뵈자. 낯설어. 그러면 강의형으로 낯설어 뵈는 걸로. 아니, 완판 왜? 낯설어 뵈나 완판 뭐 하겠네. 같이. 네? 내년까지. 낱개를 맞춰줘야죠. 아. 네. 그래서 오늘 뭐 준비된 게 있나요? 우리 변수화할 때 쓰는 기계가 네. 콤바인이 있어요. 콤바인. 아. 콤바인. 빌려놨습니다. 콤바인을 빌렸다. 우리가 네. 저번에 보리수화 할 때도 콤바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거랑 달라요. 좀 모양도 다르고. 네. 아. 이거는 전투입. 네. 전부 다 투입된다. 네. 이거는 반투입. 반투입. 네. 차일라가 척척척척척 다락 아. 털어내고 여기 나락 다락 다 털어내고 이거 지푸라기. 지푸라기 네. 다 밖으로 빼는 거죠. 오,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그 어쨌든 또 우리가 전투입 해봤는데 반투입은 또 봐야죠. 네, 한번. 보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일단. 네. 네.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네. 잘, 야, 잘, 잘, 아니 떨어지지 말고.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긴 그곳엔 이장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오늘 저희를 아주 네. 도와주러 오신. 네. 아, 엄청난 우리 수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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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저. 농기계 회사에서 네. 서비스 파트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안육민 주임입니다. 아~ 이야, 박수! 엔지니어! 엔지니어! 아~ 멋지다, 엔지니어. 우리는 너무지야. 아, 너무지야. 우린 빠그지야. 아, 좋습니다. 오늘 저희 그 콤바인을 또 선뜻 또 이제 아~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요. 야, 이 콤바인 네. 큰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말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구간이 많습니다, 지금. 일단 뭐 저희가 차근차근 질문을 좀 해볼까요? 해보자죠. 이거 네. 콤바인의 특징이 뭔가요? 네. 콤바인의 특징은 네. 이제 수확률 99.9%를 자랑하는 99.9%는 이제 6조 콤바인입니다. 6조. 아, 6조. 아~ 예, 6조. 우와. 6조면 이거 엄청 큰 건데. 6조라는 게 이제 6줄이 있다는 예, 얘기죠. 6줄을 네. 잡고 가는 건데. 야. 지금 저희 농기계 업체에서는 4조, 5조, 6조. 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큰 거네 지금. 예, 예. 아, 별로 크지 않은데. 그래서 6조는 금방하겠네요, 이거. 예, 금방합니다. 아, 이거 뭐 말이 나온 김에 6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0평이죠. 2,000평이죠.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요게? 작업자에 따라 이제 뭐 차이는 좀 있겠지만 예. 대략적으로 2,000평 기준으로 6조 예. 콤바인으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알았어. 가면 끝나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미숙하더라도 한 시간이네, 어쨌든. 아, 예, 한 시간입니다. 와. 자, 좋습니다. 일단은 한번 어떤지 한번 커트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아, 네, 네, 보고 싶어요, 저는. 네, 아니, 내장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한번. 연락 한번 가볼까요? 여기 이제 6조 콤바인. 예, 6조 콤바인. 아, 요거 이제 뭐. 앞에가 여기가 어느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여기가 네. 이 부분이 예치부. 예치부. 아~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분할기예요, 분할기. 아~ 작물이 이제 들어가면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자기 이제 경로를 갖다가 그렇죠, 안내를 그렇죠. 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안내를 해주면 여기서 이게 이제 끌어올린 체인이에요. 아~ 이게 시동을 걸고 이게 작동이 되면 이게 돌아요. 네. 계속 돌아요. 이게 작물이 들어가면서 올려주고 네. 끌어올려줘요. 예치 날이 잘라주고 똥을 잘라주죠. 잘라주고. 네. 그럼 이제 자른 이제 작물은 이제 집은 네. 이제 요쪽에 기계 쪽으로 이제 예치부 이제 타고 이렇게 아~ 자기 길 따라 다 나가는 아~ 거죠.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옆으로 가는 거죠. 이제 소화시켜야죠. 소화시켜야 돼요. 아~ 소화. 자, 작물이 이제 먹었으니까 소화를 시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게 체인이 이제 돌면서 이렇게 네. 작물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네. 아. 오, 손 넣으면 안 됩니다. 아. 작물이 들어가 이제 네. 작물이 이제 들어가면. 자, 여기는 이제 포기를 잡고 가는 거예요. 밑둥. 아, 볕집을 잡고 네. 이렇게 들어가라. 네. 딱. 그럼 여기서 이제 탈곡이거든요. 네. 네. 안에서 이게 돌면 이제 아니 한번 보여 주시면 안 돼요? 네. 오. 오. 와.
야, 우리 그 저 옛날 탈곡기 안에 들어. 우리 이거 있잖아요. 옛날 탈곡기 수동 있잖아요. 발로 밟아서 하는 거. 와. 여기 이제 이게 계속 돌거든 여기. 아니, 얘들이 이제 얘들이 탈곡을 하는 애들. 그렇죠. 이게 풀어내야죠. 아, 여기서 이제 뭐냐 그럼 이제 여기 풍고가 있거든요. 네. 풍고. 바람으로. 바람으로 이제 건물을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건물을 날리고. 그렇게 안 들어가도록. 예. 우리 왜 집에 시골에 보시면 이렇게 아 맞아요. 키 네. 그게 있거든요. 키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동이 돼요. 예, 쳐내는 거죠. 그럼 이제 나달이 이제 떨어지면 이제 그 앞쪽에 바로. 떨어진 거는 이제 일본고에 떨어진 거는 네. 바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고 브랜탱고로 유입이 돼 버리고 선별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더 되새김질한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네. 선별이 잘 돼야 되니까 그렇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어디가요? 아, 이쪽은 이제 예. 커터봅니다, 커터봅. 커터! 예, 커터. 작아야 된다. 아, 배출하는 곳이네요. 예, 배출. 예, 아~ 커터하고 배출하는 곳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어떤 거 보니까 뭐 갈아서 내는 것도 있고, 근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아, 이제 소 여물로 먹이고 싶으면 이제 길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그냥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달 맞다 그랬고 그때는 이제 저기서 이제 우리가 운전하는 쪽에서 예. 드로퍼라고 놔두면 드로퍼는 그대로 그대로 떨어뜨릴 뿐이에요. 예, 여기 커터보에서는 가진 않아요. 이렇게 네. 아~ 바뀐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떨어져요. 아~ 떨어뜨리고 그냥 작업하면서 아~ 가는 거죠. 이렇게. 아~ 커터를 하면 여기에 들려버려요. 네. 또 판이 들리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고 잘라내는 거예요. 와, 그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냥. 예. 예. 어떻게 쓸지 선택을 어떻게든 그 농업이 편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콤바인 하나로 그냥 배지까지 정리하는 거죠. 좋다, 예. 좋다. 예. 자. 벼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며 황금 들녘을 누비는 콤바인. 일일 운전사 서 의장은 살짝 긴장한 모습이지만 아, 그 실력 어디 가겠습니까? 만능 일꾼답게 척척 해내는 모습. 그 어떤 기쁨이 수확의 기쁨보다 더할까요? 가을거지와 함께 한가득 차오르는 농부의 꿈은 황금빛 들녘보다 더욱 눈이 부신데요. 우리 이장들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결실을 맺는 시간. 내년에도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요리는요, 쌀이잖아요. 우리 오늘 수확하는 게 벼. 그래서 쌀로 만든 간식인데요. 먼저 첫 번째, 술빵입니다. 술빵. 근데 그냥 술빵은 밀가루로 만드는데 이 쌀가루로 오늘 술빵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수확한 쌀이 아직 조금 남으면 이제 그걸로 밥을 지어서 식혜를 오늘 만들 예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쌀가루인데요. 그냥 쌀가루 쓰시면 소위 떡된다. 죽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근데 이제 여기 박력 쌀가루를 쓰셔야 여러분 이게 빵이 됩니다. 요거는 근데 소위 시중에 팔기 힘든데 식자재 마트나 요런 데 가시면 요거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자, 먼저 박력 쌀가루 4.5컵 들어갑니다. 박력 쌀가루는 종이컵 기준으로 4컵 반. 자, 그다음 막걸리. 근데 그냥 막걸리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보면 유통기한 긴 막걸리 있잖아요. 그냥 막걸리라고 써 있는 거. 그거는 살균을 다 한 거라서 안에 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생막걸리를 쓰셔야 요 안에 균이 있거든요. 효모균, 발효균 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 녀석이 있어야 반죽이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생막걸리 써 있는 거 꼭 그걸로 사셔야 됩니다. 자, 막걸리를 2컵을 넣어줍니다. 가득 채워서. 준비해놓은 박력 쌀가루에다 생막걸리 2컵과 설탕 한 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금 한 스푼과 계란 두 개를 넣어 쌀가루와 고루 섞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질감이 요런 질감 되죠, 요런 질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요걸 그대로 찌느냐? 그게 아닙니다. 요걸 그대로 찌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찌지 않고 발효를 해야 되는데 숙성이죠. 빵은 기본적으로 숙성이 중요한 과정이에요. 왜냐면 이제 안에 막 그런 빵을 만드는 다양한 균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게 부풀어지게 해야 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숙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환경에 따라 다른데 더운 여름에는 한 3시간에서 5시간만 충분한데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예, 날씨가 쌀쌀한 날은 8시간, 10시간씩 여기서 랩을 씌워서 그리고 방 안에 보일러를 틀어놓고 이불을 덮어놓으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어제 하루 전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세히 보면 기포가 톡톡 살아있죠. 찜기에 조니 호일을 깔고 숙성시킨 반죽을 부어주고요. 고명으로 컴포드를 올린 뒤 약한 불로 20분 정도 쪄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식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식혜가 상당히 어려운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식혜에 들어가는 주 재료 중에 하나가 엿기름인데요. 이 엿기름이 뭐냐? 보리에 싹을 탁 튀었을 때 정말 쪼매날짜 요때 이제 요걸 바싹 말린 게 요게 엿기름이 되고 단맛이 확 올라오는 그런 이제 식혜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주재료가 되는 게 엿기름인데 이 엿기름을 잘 짜고 이런 게 식혜 만드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근데 오늘 식혜 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간 고두밥이라고 하죠. 너무 찰기가 돌지 않는 그냥 일반 보통 일반 백미 밥 한 공기를 우선 밥 한 공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전기밥솥에 물 2리터를 붓고 밥알을 고루 풀어줍니다. 밥알을 잘 풀어주고 나면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엿기름인데요. 보통 보면 엿기름을 이 면포에다가 넣어갖고 예, 이 엿기름을 사서 면포에 넣어서 여기다 놓고 주물주물 해줘야 돼요. 손으로 주물주물 그 면포에 있는 엿기름을 엿기름이 잘 우러나오도록 주물주물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꿀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가면 티백 있잖아요. 티백에다가 엿기름을 넣어서 파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엿기름 사서 티백도 따로 팔거든요. 티백만 있는 거 거기다 넣어갖고 면포 말고 거기다 넣으면 잘 우러나옵니다. 굉장히 이런 과정 없이 잘 우러나니까 요거를 엿기름 티백 세포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식혜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밥솥에 넣고 보온해 놓은 상태에서 8시간을 발효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또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루 전날에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자, 여기 주전자에 제가 8시간 발효시킨 식혜 카! 그 때깔부터 다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엿기름의 단맛으로는 굉장히 밋밋한 맛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어느 정도 넣느냐는 여러분들 맛을 보고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효된 상태에서 자 맛을 한번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미세한 단맛 조금밖에 안 나요. 그래서 설탕을 한 반의 반 컵, 한 4분의 1컵 정도만 한번 넣어보고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 기준으로 설탕 4분의 1컵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넣기 전에 물을 300ml 정도 물을 조금만 더 추가해서 이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300ml 끓일 때 물을 조금만 더. 물 300ml를 넣은 뒤 재료가 잘 섞이도록 살짝 끓여줍니다.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한번 팔팔 끓여주겠습니다. 식혜는 역시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죠. 얼음 동동 띄운 달콤한 식혜와 입에서 사르르 녹는 술빵이 완성. 자, 먼저 일단 세참 드시고 일마저 하시죠. 마침 허했는데 잘 됐네. 참고로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다 쌀입니다. 다 쌀이야? 이거 쌀 아닌가? 쌀가루에 쌀 막걸리를 넣어서 쪘는 요 밥은 우리 작년 지은 쌀밥. 아, 안전하시죠? 아. 또 밥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저씨. 아니 안 그래도 돼. 나 알바한다. 계속 그래 세노. 자, 나는 밥알 안 줘도 돼. 여기 막걸리 갖다 줘. 안전하시죠? 아니 자. 이거를 더 발효시키면 막걸리가 된다 이거? 이걸요? 아니요, 완전 과정이 다 엿기름이 안 들어가죠. 엿기름 대신 누룽이 들어가죠. 보리가. 엿기름 대신 누룽이 짜 한번 하고 해야지. 야, 그런 느낌으로 먹을게. 본인은 왜 씻는데? 아, 내 거 아까 또 흉내 내려갖고
이거는 완성한 사람이 우리는 그냥 두고 참고 좀 싱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사약이 사약 뜨거워서 얼음으로 식혀갖고 좀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 자, 올해 농사 잘 짓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유의장표 식혜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싱겁네 싱겁네 싱겁네. 얼음 녹여서 좋다 시원하다 괜찮죠? 밥 대용으로 되겠다. 이게 소위 옛날의 음료수 아니에요. 이거 좀 먹자. 나 너무 이걸 좋아하거든. 옛날의 음료수 진짜 이걸 정말 좋아해요. 우리 집에는 와이프가 이거를 계속 해놔. 유리가 되게 잘 먹거든. 아, 그래서 어제도 해놨더라고. 아니 와. 요새는 진짜 좋은 게 이것도 그랬는데 엿기름에 티백으로 끓였습니다. 아, 티백 엿기름이 있어요? 티백 엿기름. 그걸로 끓였습니다. 그걸로 하면 되게 쉬워요. 너무 요즘 요금이 너무 날아간 것 같지 않나? 쉽게 해야죠. 식혜에 이어 술빵을 맛볼 차례. 아니 이거는 우리 강원도나 네. 우리 803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그렇죠, 파는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되게 크던데요, 이렇게. 맞아. 그리고 폭신폭신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식었어. 아, 식었어. 지금 차가워서 식었어. 일단은 드셔보시죠. 드셔보시죠. 먹어도 되는 거 맞지? 먹어도 된다. 유 이장이 먼저 맛을 보는데요. 수분을 다 뺏어간 거야. 그때 식혜 먹어야 된다네요? 식혜는 쓴거. 이 금방 쪘을 때 먹어야 되느냐. 금방 딱 쪘을 때 뜨끈할 때. 보통 이 술빵 있잖아. 찜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되게 거적대기에 슬슬 드시가지고 그게 나오거든. 아, 저 알아요. 식혜 먹을 준비해야 돼요. 수분 다 뺏어가, 일반은. 과연 간이장 입맛에 맞을까요? 나는 그래도 괜찮겠네. 맛있죠? 맛이 나네. 응. 제가 간이 아닌 거 딱 맞춰봤어요. 이게 그 쌀가루 술빵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저는 이 옥수수 빵을 좋아하거든요. 그 옥수수 향이 있잖아요. 응, 옥수수 색깔이, 너무... 색깔이 옥수수. 색깔이 색깔은 너무... 근데 옥수수인데. 노른자색이에요. 아, 노른자색. 아. 떡이에요, 빵이에요? 빵떡. 빵떡이. 근데 이게 느낌이 진짜 그 저 팬케이크 같다. 근데 이게 팬케이크. 쌀가루라서 그 약간 백설기 맛도 나네요. 팬케이크. 응. 백설기도 근데 나는 여기다가 꿀 발라가지고. 팬케이크. 와, 그 느낌 나네요. 시럽 딱 해가지고 이렇게. 술빵 느낌. 유장님 이거 잘 만들었는데요? 아, 세차로 턱 좋네요. 들판 위에서 맛보는 잠깐의 여유. 아, 오늘 뭐 다들 고생하셨는데 오늘 작업 어땠습니까? 아, 오랜만에 비계 만지니까 아, 약간 좀 미숙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잘했어. 잘 끝났어. 네. 이제 끝나고 이제 뭐 나머지 뭐 천천히 하면 안 되겠나 싶어. 그러니까. 정말 천천히. 그래도 서 회장 운전 잘해.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이게 핸들이 좋은데요. 이거는 진짜 이거 레버. 이게 레버, 예. 레버니까 아직 미숙하더라고요. 그리고 커, 차체가 커요. 아, 이게 기술이구나 그렇군요. 싶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참 되게 비싸가지고 농민들한테는 좀 부담이지만 정말 힘이 든다. 뭐 저거 손으로 뺀다 생각해봐라.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이 아니고요. 한 일주일 걸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 지금 할 게 뭐 있죠? 이제 다 찼다 이거 이제? 아까 삐삐삐 하더라고. 삐삐 그리고 야, 안에 다 찼어요. 다 찼어. 그래가지고 포대로 담아. 이제 포대로 담아. 포대로 차, 담고. 차 딱 대가지고. 네. 자, 응가 하면 부르르르르르 거지. 밥이냐 응가라뇨 선생님. 갈싸. 대포니까. 갈싸. 이거 근데 이게 여기서 기술이 있다. 뭡니까? 이게 포대가 40kg짜리 포대인데 딱 꽂아가지고 틀었잖아. 네. 틀었는데 그만하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그렇죠. 왜냐면 이 대포에 길이가 있는 것이 다 돌아버리면 넘쳐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한 반쯤 이제 좀 더 찬다 하고 하면 그만해야지 이게 꽉 돼. 또 이런 호흡이 잘 맞아야 되네. 호흡이 그렇죠. 잘 맞아야 되네. 딱 이 소위 대포 넣는 사람과 네. 대포를 쏘는 사람과 네. 잘 맞아야 돼. 아, 잘 맞아야 돼. 중요하다. 저는 이 가장 이 긴장되는 순간이 네.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 얼마나 수확량이 나왔을까? 수확이 어느 정도 됐을까? 아니 이거 다 했는데 삐삐 그릇에 이제 꽉 찼으니까 수확이 저 정도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600kg, 700kg 될 것 같은데 궁금해요. 그래서 포대에 담고 몇 포대 나오는지가 저는 관건입니다. 다 찼습니다. 그리고 저 볕집은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나온 볕집은? 네. 저거 우리 그거 해야지. 저 농장에 다 뿌려야지. 농장에 뿌리고? 아. 데코레이션 딱 하는데 그게
일석이조가 볕집이 겨울 내도록 땅을 보호해주고 볕집과 땅 사이에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미생물이 살면서 거기서 먹은 것들로 응가를 해. 아. 네. 그러면은 흙이 굉장히 영양분이네요. 되게 보면. 맞습니다. 우리 볕집도 수고해야 되니까 우리 그 퀴즈를 제가 내겠습니다. 저희 일인데 제가. 예. 퀴즈를 내서 저 볕집을 한 술에 가득 채워오기. 아, 벌칙 지는 사람.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쌀 한 번 가마니가 몇 킬로이고 쌀 한 대는 몇 킬로인지. 쌀. 예. 쌀 한 가마니 80킬로. 한 대는? 한 대요. 예. 한 대. 예. 한 대. 2017년에 세계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인데요. 아, 중국이에요? 예.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많은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빵수.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